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선생님의 단독 퀘스트를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치, 내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 많이 보는 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It seems that 구문이거든요. It seems that 구문이 우리 보통 주어를 다시 꺼내서 뭐 단문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 It seems that she loves him. 이렇게. 이거를 단문으로 만들어라, 복문으로 만들어라, 막 이렇게 있는데, 단문이 뭐지? 복문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단문은 뭐냐면 주어 동사가 한번 나오는 거. 복문이 뭐냐면 주어 동사가 두번 이상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두번 이상 나올 때 그냥 붙여 쓰는 거 아니고 꼭 접속사라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되셨나요? 아, 접속사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복문, 없는 문장이 단문이야. 근데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도 할수 있어. 잘 봐봐. 이걸 몰라도 괜찮아. 자, 우리가 It seems that she loves him이면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어디에 몰빵이냐면 여기에 몰빵이지, 그지? She loves him. 그녀가 걔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이거지.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있잖아. 이 친구를 주어로 얘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얘를 몰아내고 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로 다시 바꿔야 되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요. 잘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그녀가 요렇게 it을 몰아내고 주절의 주어 자리를 딱 채워고 보고 보니까 그럼 굳이 또 대절을 쓸 필요가 없겠어. 그래서 이때 나오는 형태가 단문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복문이고요. 어떻게 쓰냐면 이때 seems를 쓰는데 그녀가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는 현재니까 현재 시제로 쓰되 주어에 맞게 s를 붙여준 거야. 됐니? 그 다음에 seem은요. to 부정사랑 자주 쓰여. seem은 대절이랑도 쓰이지만 to 부정사랑도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to 부정사 이용해서 쓰란 소리야. 단문으로 쓰라 그러면. 그럼 to 부정사로 쓸때 동사 어디서 데리고 와요? 여기서 데리고 오죠. 이때 s 붙이면 큰일 나요. 그지? to 부정사는 원형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런 구조가 있어. 봐봐. She seems that she loved him. 보이는데 그녀가 그를 사랑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사랑했었나 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she 다음에 그녀가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건 현재니까 여전히 seems의 구조를 따라서 seems로 오는 거야. 이때 s 붙여야 되지. 여전히 she니까. 여기 뒤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to have pp로 바뀌어요. 보니까 얘는 현재인데 얜 뭐거든? 과거거든. 아, 얘보다 더 나중이야. 얘가 더 먼저야. 얘가 더 먼저면 어떻게 써? 과거라는 티를 내줘야 돼. 그래서 써주는 게 have pp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이거야. 뭘알수 있냐면 to 부정사한테도 시제가 있구나. to 부정사한테 시제가 있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걸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긴 하지만 to 플러스 have pp를 쓸 때가 있다는 거야. 이건 뭐라고? 시제가 더 앞선다라는 표현 혹은 더 이전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to have pp를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to 부정사만은 아니에요. 누구도 있냐면 이렇게 동명사나 조동사도 이렇게 써. 동명사도 있잖아. 이렇게 are 플러스 ing를 쓰는 경우도 있고 having pp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having pp를 쓰면 얘도 완료야. 그래서 과거 시제란 말이야. 조동사도 마찬가지다. 조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붙이면 그냥 시제인데 조동사 have pp를 쓰면 뭐냐면 과거를 나타내요. 우리 should have pp, must have pp 다 기억하지?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는데. 이거 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명확한 뭐야, 사실 이런 걸 전달할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조동사나 동명사나 to 부정사나 다 have pp를 쓰면 과거의 느낌이 있어. 그거 아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요두 개는 내가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이게 바로 가정법에 적용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법 공부할 때 아, 이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굉장히 편할 거야. 나중에 가정법 퀘스트를 만들거나 혹은 선생님이랑 다시 가정법 공부를 하게 될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오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 she seemed that she loved him. 일단 it seemed that she를 주어로 쭉 끌고 와 보니 seemed는 과거니까 seemed로 그대로 써주고 됐지. 그리고 나서 시제를 따지는데 얘는 과거고 얘도 과거야. 시제가 똑같아. 이때는 그냥 to 부정사 쓰는 거야. 둘의 시제가 똑같을 때는 to 부정사를 그대로 써요. 근데 이렇게 시제가 달라. seemed니까 seemed를 딱 써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과거 완료네. 둘이 시제가 다르네. 이때는 어떻게 쓴다고? have pp를 쓴다. 조심할 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도 우리가 할수 있겠지. It seems that they have lunch now. 그들이 뭐 전화를 해봤는지 어쨌는지 걔네 지금 점심 먹는 것 같던데요? 이런 문장에서 they라는 친구를 앞으로 끌고 오고 지금 걔네들이 보이는 건 현재니까 현재로 그대로 써줘. 이때 they는 s가 필요 없으니까 s 붙이면 안 돼. seem만 써야 돼. 됐지? 자, 현재 시제로 써주고 보니까 얘도 현재, 뒤에 있는 동사도 현재. 그럼 이때는 to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부정사로 쓰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 근데 it seems that they had lunch then. 그때 걔네 점심 먹느라 뭐 바빴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보이는 거는 seems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로 쓰되 주어에 맞게 s를 안 붙이고 여기가 중요해. 얘는 현재고 얘는 뭐야? 과거네. 둘이 시제가 다르네. 이때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어요. 뒤에 뭐만 붙이면 돼? have pp를 붙이면 돼. 그래서 주절에 동사와 대절에 동사를 비교해 보니까 아, 얘가 더 먼저 일어났어. 근데 거의 다 먼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둘이 시제가 다르면 그러면 뭘 쓴다? To have PP를 쓴다. 이렇게 써놓으면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더 봅시다. She, it seemed that she was a lawyer. 그녀가 로이어였던 것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얘는 인 것처럼 보였어. 나 미안. 그러면 얘는 seemed 과거고 얘도 과거이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우리 그냥 뭐 쓰면 돼? to 부정사 쓰면 돼. 됐니? 근데 seemed인데 had pp가 보여? 얘가 더 먼저지. 이렇게 둘이 시제가 다를 때는 뭘 쓰면 된다? to have pp를 쓰면 된다.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아, 막왜 have pp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한다? 시제가 다르면 have pp를 쓴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가서 어려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딱 요거야. 첫 번째 뭘 한다? 우리 sim을 쓸때 조심하자. s를 붙일지 과거 형태를 쓸지는 우리 주절의 그 시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치? 주절에서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를 쓰면 돼. 두 번째, 동 to 부정사를 쓸때 조심을 또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 그냥 원형을 쓸지 have pp를 쓸지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절의 주어와 주절의 동사와 대절의 동사 시제가 같아. 시제가 같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시제가 다르다? 이때는 뭘 쓴다? have pp를 쓴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 내신 시험에서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험 유형이잖아. 그치? 그런 문장 전환 내용인데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그리고 많이 노력 들이지 않고 잘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요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씩 짧게 구성을 해서 퀘스트를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이번에는 좀 포인트로 잡아서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 도움을 줄수 있게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퀘스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